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 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습관 성경 수업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살을 빼기 위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아니면 체형을 교정하고 싶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을 습관으로 들이고 싶지만 매번 작심삼일로 실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수업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언니 저 허벅지 살 빼고 싶은데 무슨 운동 해야 돼요? 언니 저는 학원 다녀와가지고 집에 오면 되게 시간이 늦는데 그때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운동의 종류에 대한 답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운동은 무엇이든 간에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 말은 곧 운동하는 습관이 완전히 내 일상의 일부에 딱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요 습관성형 수업에서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실 테니까, 태어나서 운동이란 거를 습관으로 들여본 적이 없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하고 관리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업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이어트 결심을 하면 의뢰해왔던 운동 계획 그리고 패턴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통 홈트 하겠다 하시면은 단호, 올인원 운동 40분짜리 하나, 복근 운동 20분, 그 다음에 뭐 요가 이런 식으로 1시간 이상의 계획을 잡습니다. 헬스장이나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해야 살이 빠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죠. 물론 1시간 이상씩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다면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1시간씩 운동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3일 이상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물론 의지가 충만할 때는 운동도 잘 되고 내가 기꺼이 헬스장 가서 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의지치라는 거는 정말 파도처럼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의지가 항상 높거나 항상 낮은 사람 없이 어쩔 땐 높고 어쩔 땐 낮아서 우리가 의지에 기대서 어떤 계획을 짠다는 거는 처음부터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실패를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를 학습하면 무기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나는 1시간 운동하기로 나 자신과 약속을 했는데 오늘 헬스장 가서 운동할 시간이 지금 해보니까 30분도 안 돼. 그럼 오늘 그냥 안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다이어트 계획을 짰다가 이게 내가 안 한다는 거를 학습하고 나면 나중에는 아,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안 하고 말지 뭐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첫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목표를 스케일 다운하라. 자꾸 어떤 목표를 반복적으로 실패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목표를 좀 더 쪼개는 연습을 해보세요. 1시간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으면 30분으로 줄여보고, 30분도 못했다 15분으로 줄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5분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현실적인 사이즈의 목표를 수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단순히 목표를 시간으로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틈새 운동 하루에 5분씩 하자라고 목표를 세웠다고 칠게요. 근데 이 미션도 충분히 명확하진 않아요. 목표를 어떻게 하면 더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버피 테스트 10개 하기 라든지 아니면 에어스쿼트 3분 동안 하기, 벽스쿼트 5분 하기, 이런 식으로 틈새 운동에서 더 쪼개서 들어가서 그 동작까지 지정을 해주고 횟수, 시간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주면 더 구체화할 수 있고, 오늘은 또 뭘 하지? 이런 고민할 시간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나 자신이 이 목표를 실현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목표를 실행할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오후 3시쯤 졸릴 때 일어나서 스트레칭 3분 하기 라든지 저녁 먹고 양치질한 직후에 뭐 버피 테스트 10개 하기,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면 명확해질수록 목표를 이루기는 더 쉬워져요. 이렇게 스케일 다운을 할 때 활용하기 좋은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설명할 중요한 개념인 습관 쌓기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스탠포드 대학의 행동과학자이자 교수님이신 BJ 포그 교수님이 만들고 또 그분의 저서인 타이니 해빗이라는 책에서도 소개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선택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현재의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양치하기, 출근길에 커피 사기, 지하철에서 휴대폰 보기, 심심할 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켜기, 이렇게 수많은 습관의 나열들로 만들어진 게 여러분의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습관에다가 새롭게 만들고 싶은 습관을 이어서 붙이는 게 바로 습관 쌓기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침에 양치질 하고 나와서 바로 스쿼트 10번 하기, 아니면 귀가해서 신발 벗고 가방 내려놓자마자 버피 테스트 10번 하기,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자동화된 습관, 바로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을 하자라고 해버리면 습관을 수행하기가 더 쉬워져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습관 쌓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다노TV의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이에요. 눈을 뜨는 건 내가 내일 하는 일이잖아요. 이 목표 자체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습관 위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심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이 습관 쌓기 방법이 되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연쇄적으로 습관을 이어붙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양치하고 스쿼트 10번 하기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스쿼트 10번 하기도 나의 무의식적인 습관이 됐어요. 그러면 이 스쿼트 10번 하고 나서 또 물 한 컵 마시기, 이런 식으로 좋은 습관 하나를 더 붙일 수 있고, 양치질하고 스쿼트 10번 하고 물 마시기까지가 나의 자동화된 습관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영양제 챙겨 먹기, 영양제 챙겨 먹고 나서 오늘 먹을 건강간식 가방에 챙기기, 이런 식으로 습관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 언니 저는 이거 해보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습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바로 틈새 운동 하려고 했는데 막 피곤해서 자꾸 늘어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운동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침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게 굉장히 물흐르듯이 잘 흘러가고 있는 내 일상에다가 균열을 내서 그걸 비집고 새로운 습관을 삽입해야 되는 정말 습관 성형 수술이에요. 당연히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고 싶기 때문에 한 번 루틴이 된 것들을 별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나무 심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씨앗을 좋은 토양에다가 심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습관 쌓기 방법을 써봤을 때 스쿼트 10개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은데 내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양치질하고 스쿼트 하기가 도저히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토양에다가 이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조금 컨디션이 좋고 활기가 올라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점심 직후에 시간이 조금 남는데 이때 조금 에너지가 올라온다, 그리고 먹은 거를 조금 소화시키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점심 먹고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스쿼트 10번, 이런 식으로 내 습관 씨앗을 심을 토양을 내 24시간 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골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심었더니 다른 토양에 심은 것보다 좀 더 잘 자라네, 그런 토양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수업 마지막 총정리 하면, 운동 습관 들이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운동해야지 라는 습관에서 좀 더 스케일 다운을 해서 운동의 종류, 운동의 시간이나 횟수, 그리고 운동을 할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다시 정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이미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거 바로 다음에 이 습관을 실행해본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습관이 만약에 계속 실행이 잘 안 되고 자꾸 미루게 된다면 내가 적합하지 않은 토양에 이 습관 씨앗을 심었을 수 있으니 다른 나의 습관 다음에 이어붙여본다. 그러면 오늘의 숙제, 우리가 이제 또 오늘 개념을 배웠으니까 실전에서 적용을 해봐야겠죠.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틈새 운동 한 가지를 명확하게 구체화해주세요. 스케일 다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하루 중에 언제 이걸 심을지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된 나의 습관 목표를 댓글에다가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자마자 스쿼트 10번 하기,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 하기, 귀가해서 가방 내려놓자마자 버피 테스트 10번 하기, 이런 식으로 문장을 딱 하나만 써주셔도 괜찮아요. 써주시고 이거를 다음 주까지 매일매일 저랑 같이 한번 해보면서 나 자신을 실험한다 생각하고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개념 스케일 다운, 그리고 습관 쌓기, 이 두 가지로 습관 성형 성공해봐요. 그럼 안녕. 습관 성형 네 번째 수업 예고편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는 식단 플러스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것이 잘 안 되면 절대 살이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식단 운동 이전에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다시 만나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